카오스에 빠진 빅톤. 지금 이 순간 통제력을 가진 결정하는 자와 정해진 미래를 사는 다른 자로 운명이 결정된다. 형님 먼저 하시죠. 알겠어. 그러면은 나는 하나, 둘, 셋! 결정하는 자. 따르는 자는? 만약에 안 하면요? 너무 잘 따르면요?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인생이야. 그러면 30초 안에 이 과자를 모두 먹지 못하면 벌칙을 받는 걸로. 네. 아니면 그 30초 안에 먹으면 제가 벌칙을 받을게요. 좋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죠. 자, 시작! 안녕 있나요? 아까부터 눈이 건조했어. 자, 시간은 가고 있죠? 사실 뭐 별게 있나요? 운명을 결정하는 게. 그러게요. 그런 말 있잖아. 인생은 한 방이다. 그쵸. 아, 인생은 한 방이에요. 30초 지났나요? 아이고, 토크 하나 날렸네. 아이고. 그럼 이제 제 운명은 그럼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맞춰와야지. 저는 그럼 굴러먹은 인생인가요? 넌 이제 틀렸어. 틀린 넌, 인생이에요? 넌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면 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플러팅즈 대사예요? 그게 뭐야? 아... 유혹한다? 아무거나 아, 아 바로 가. 청춘시대. 청춘시대? 윤진명님 대사. 청춘시대? 보여주실래요? 나 좋아해요? 아직도 나 좋아해요? 여자분인데 누가 나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알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다. 그래요, 전 좋아해요. 자, 우리 손잡고 해요. 좋아요. 자, 제가 여기서 네. 나 좋아요 하면 제가 네까지 할게요. 나 좋아해요? 아직도 나 좋아해요? 네. 누가 나 좋아한다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나 좋아하지 마요. 좋아하지 마요. 먼저 뽑아. 아, 먼저 뽑아요. 먼저 뽑아. 난 운명에 맡기겠어. 난 이 뽑기 운이 없는 거 아니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딱 잡읍시다. 하나 둘 셋. 갈게요. 과연 그의 운명. 오 마이 갓. 그거 알죠? 어? 결정하는 자. 따르는 자. 1분간이요? 아 이제 따르는 자니까 따르는 자잖아요. 네.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이거 치워줄래요? 뭘 시키려고? 자, 아 저 제 거 쉬워요. 제 거 뭐 몸이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받을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할게요. 준비물입니다. 네. 여기 걸쳐주세요. 뭘? 여기 쳐서? 여기서? 쳐서 여기 걸쳐주세요. 따르는 자. 아니 저 몸이 힘든 것도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아... 네. 이걸 어떻게 1분 내로 여기 이거 뜨고 여기다 걸쳐주세요. 여기 딱 걸쳐야 돼. 여기 이 선 보이죠 여기? 와 저기 어떻게 걸쳐. 시작. 아!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30초 정도 남았어요. 와! 진짜 어지럽다. 아! 아! 아,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아. 와. 아, 저 벌칙인가요? 오 마이 갓. 네. 해주세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난 네가 뭘 하든,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너 자체를 사랑하고 있고, 이 고백으로 네가 좀 더 행복해진다면, 난 바랄 게 없어. 이게 뭐죠? 25, 21. 난 네가 뭘 하든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너 자체를 사랑하고 있고. 이거 그 다리에서 하는 대사 아닌가요? 외나무 다리에서요?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나이고. 알겠습니다. 알려?
손을 왜 잡는 거야? 난 네가 뭘 하든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로 너를 자체를 사랑하고 있고 이 고백을 네가 좀 더 듣겠는다면 행복해지길 바랄게.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벌칙 잘 받았습니다. 벌칙 잘 받았습니다. 이스터 케오스에 빠진 빅텀. 아, 내가 이거 봐야 돼? 예스. 내가 마스터. 따르는 자. 예스. 판세가 하라는 걸 따르는 건가요? 그러면 병찬이 내가 시킬 운명은 깨끗이 세안을 하고 오는 운명을 주도록 하겠어. 어, 메이크업을 지워라. 이제 지금 생얼. 스케줄 끝나고 왔으니까. 생얼.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씻고 가야 되잖아. 오케이, 그럼 렛츠 고. 클렌징 티슈로 메이크업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닦아내야 되니까. 항상 귀찮아도 지우고 자야 좀 편하기도 하고 불편한 게 없어서. 이게 다 지운 겁니다. 얼굴 클렌징 티슈로 다 지운 거고 이제 그러면은 폼으로 좀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차가운 물이 안 나오지? 이 정도? 클렌징 폼을 이 상태에서 이제 해야죠. 얼굴에 이제 뭐 모공 쪽에 뭐 각질이나 이런 것도 또 폐물들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 턱이나 입술 아래 아니면 뭐 코 쪽 라인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왜 웃죠? 원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다 씻으면서 이제 씻어줍니다. 나란히 나가네. 아... 괜찮나요? 뭐야? 대사네. 드라마 대사 하는 게. Some my way. 이거 그거 아닌가? 박서준님이랑 김지영님 나오는. 전 이걸 안 봤는데 썸마이웨이 고동만 그 대사는 알아요. 그 뭐냐 이쁘게 태어난 건데 다신 죽어도 친구는 못해. 이게 벌칙 아니에요? 진짜 드라마 연기 진지하게? 아니 이거 뭐 잠깐만 왜 네가 왜요? 그냥 어떤 그냥 느낌인지 봤어요. 그냥 어떤 상황인지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너랑 친구도 못하니까 받아줘라 이거인 것 같은데 상황이. 내 마음 사리고 말 돌리고 헤어질 거 생각하고 널 좋아한 게 아니라서 다시 죽어도 친구를 못해. 아 드라마 진짜 드라마 한번 느낌으로 해봐. 너 드라마 잘 보잖아 영화나. 나는 내 마음 사리고 말 돌리고 헤어질 거 생각하고 널 좋아한 게 아니라서 다시 죽어도 친구는 못해. 친구야 될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는 뭐 한 게 없어서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네 고백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앨범 주제에 맞게 정말 카오스네요. 네. 혼돈 그 자체네요. 혼돈 정말 카오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곧 정말 앨범이 발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좀 더 기대해 주시면 또 색다른 모습 빅톤이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앨범 카오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혼돈에 빠져봅시다. 네 지금도 혼란스럽네요.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또 좋은 노래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스튜피드 클럽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빅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